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참 전국에 계신 그 선생님들 유튜브에 나오는데 먼 띠는 참 행제하는 띠고 먼 띠는 참 저기 하는 띠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. 근데 저는 띠를 갖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노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조상의 합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의 합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띠를 갖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. 예를 들어서 무슨 생에 올해 부자 될 띠야. 그러는데 부자가 안 됐어. 그러면 그 보살은 사기친 거야. 그죠? 그러니까 띠를 갖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조상의 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의 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게 합의가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 참 2020년 그 해에도 그냥 저는 열심히 하라고 하고 싶어요. 모든 분들이 이 띠는 올해 망할 띠야.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망할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네. 이건 아니잖아. 뭔가는 내가 자꾸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이루어져요. 이루어지니까 먼 띠는 잘 되고 먼 띠는 안 되고 이거를 논하지 마시고 열심히 팔거도 붙이고 열심히 사는 게 그게 그 사람이 갈 길이고 그 사람의 행복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호구는 그런 거는 없어요. 호구는 그런 거는 없어. 내가 뭐 누구를 뭐 몇 명을 뭐 저기 해야겠다 뭐 어쩌야겠다 그런 건 없고 저는 초창기 때 신받았을 때 그 마음 하나로다가 손길만 내 손길만 잡아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. 더두들도 말고 내 손길만 잡아서 그 사람들이 아 그래도 영덕사라는 선생님 손길 잡아서 뭔가는 얻었어. 그게 호구지. 다른 게 뭔 포구가 있겠어. 참 저는 유튜브를 볼 줄 몰랐어요.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카톡이 유튜브인 줄 알았어. 진짜 그러는데 요번에 유튜브라는 게 알은 지가 내가 한 보름 돼요. 유튜브가 뭔지도 몰랐는데 내가 왜 유튜브를 했냐면은 저는 그래요. 전국에 계신 분들 예, 그냥 뭐 나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. 내 나이 한 알에도 젊었을 때 내 손길 가서 보듬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이 내 행복인 거야. 근데 이제 참 선생님들도 다 그런 마음 갖고 하시겠죠. 그죠? 예, 그러는데 이제 전국에 계신 이제 분들 그냥 2020년도에 열심히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어.